아이고, 나가는 삼재, 들어오는 삼재, 나가는 삼재, 들어오는 삼재네? 엄마 몸 조심해야 돼. 자요? 몸 여기저기 안 아파? 아프죠. 아프지? 네. 아이고, 어쩔 때는 짜증난다 그래. 왜 이렇게 우울하냐, 근데? 저요? 응. 왜 이렇게 우울해? 갱년기인가? 그니까, 우울한데? 갱년기도 오고. 야, 대주는 때로는 착하기는 한데, 네. 대주가. 네. 보통은 아니죠. 보통은 넘은데? 어떻게 살았어? 어? 저니까 살았죠. 원래 이 사주 갖고는 1보 종사 못하고 3보 종사까지 가야 돼서 사주 팔자야. 이 대주, 네. 머리 깎고 들어가서 스님 팔자야. 나처럼 무당될 팔자라고. 그 뜻을 다 받아, 밴덕이래. 그 뜻을 다 받아주려니까 본인이 힘들지. 그치? 아유, 속이 썩어라 뭉들어졌다 그랬다. 응? 본인, 자식 보고 살았지, 신랑 보고 살진 않았다. 네, 맞아요. 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네. 그치? 네. 언니는 그냥 알뜰하게 그냥 요모저거 10원, 1000원이면 500원 쪼개서 그냥 살고 그러는데, 그치? 네. 아우, 쌍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라랜다. 응? 아우, 18놈. 어쨌든 밥 먹는 것도 꼴비 싫어. 뒤통수도. 뒤통수도 꼴비 싫어. 쌍놈의 새끼. 그치? 근데 자식 보고 살아, 지금. 네. 아유, 때로는 가슴에 여기서 멍들어서 나, 언니도 모르게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린다. 울어 그냥 펑펑. 머리 그 성격이 내 성격이라 소심해서 그래. 그냥 호흡을 떠나고 싶다. 그치? 울고 싶어 진짜.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 싶다. 울어라. 아유, 내가 눈물 날라 그런다. 응? 어느 누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단다 진짜. 응? 그렇게 개고생했는데도 18놈이 지 잘났다는 맛으로 그 지랄하고. 그치? 속이 다 시원하지 내가 욕해주니까. 그치? 그런다 지금. 속이 시원하네. 속이 다 시원하지. 몸이 여기저기 아파 근데 이렇게. 네, 근데 이런 데가. 아파요. 약 좀 먹어. 열심히 영양제도 먹고 있어. 영양제 먹고 되지도 않아. 아 그래요? 근데 네. 본인만, 언니 시간에, 언니 운동하고, 언니네 시간이 많이 가져라. 그런 게 뭐, 그래야 되는데. 내 시간 짬이 없다 그랬다. 네. 뭐 이렇게 바쁘냐? 그러게요. 아유, 하루 일과가 짧다 그랬다. 네. 바쁘게 산다. 근데 착하다, 야. 저요? 응. 언니 착하다. 그냥 애들 위해서 살고, 가정 위해서 살고, 이런다. 아유, 착해라. 응? 울어 울고 싶으면 괜찮아. 야 휴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울어 울고 싶으면. 마음을 알아주니까 막 눈물이 나네. 너 때까지 그래갖고 애 자식 보고 살았어. 네 맞아요. 응. 신랑은 개새끼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고 지 저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닌다. 맞아요. 응? 나는 죽으라고 집에서 애들하고 저거 하고 있는데. 그치? 신여르시지 않나봐요. 그래, 맞아. 본인은 시녀고, 지는 왕이요. 지 잘난 맛에 산다 그랬다. 신랑이. 에이구. 마음 추스려. 마음 추스리고.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본인이 몸만 잘 쓰시고 약 좀 먹고, 그리고 잘 추스리면 내년에 좋은 일 있다. 돌아온 삼자래도. 아, 그래요? 어떤... 문서가 하나가 잡힐 문서. 문서 하나 잡으려고 싶은데? 지금 문서 하나 잡고 싶잖아. 네. 그치? 그것 때문에 왔잖아. 맞아, 안 맞아? 아유, 아, 찔려. 찔리지? 맞지? 그것 때문에 왔지? 네, 그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문서 때문에 왔어. 네. 잡아도 돼? 잡아도 돼요? 별 탈 없을까요? 삼재 때 문서 잡으면 네. 평생 안 나가. 잘 잡는 거. 그게 돈이 되는 거야. 그래도 돈은 언니가 다 굴린다. 그래요? 그래도 언니 복으로 먹고 살아. 신랑 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신랑은 나가서 지 돈 벌어오면 지 다 쓰기 바빠. 그지? 좀 알뜰하진 않아요. 언니가 알뜰하지. 애들하고 이것저것 학교 가면서 알뜰하게 사는데도, 에휴, 때로는 지랄 같고, 그 승질, 지랄 같고 아주 저각이. 내년 문서 들어와. 문서 잡아도 돼. 그런 재산이 될 수 있는 문서가.
저희 신랑도 혹시 문서가 들어오나요? 근데 그럼 그 복이 제 복인가요? 같이? 본인 앞으로 해야 된다. 신랑은 복이 다 나가. 문서 들어오면 또 나가. 본인 앞으로 해. 근데 제 앞으로는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잘하면 돼. 내가 봤을 때는 네. 해줄 것 같은데. 그래요? 아들이 못 믿어져. 못 믿어져. 아니면 공동으로 하든가. 공동으로. 그게 괜찮겠네. 공동으로 하면 세금도 안 나온다. 세금도 들 조금밖에 안 나온다. 그럼 공동으로 하자고 그래. 그래야 돼. 내년에 재산 받을 게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 그게 궁금해서 온 거거든. 네. 그지? 가족 간에 좀 불화가 좀 있어가지고. 좀 시끌시끌해. 네. 원해 최씨 집안이 지잘났다 그래 다들. 예. 고집들이 있고 승질도 다 지랄 같아. 맞아요. 지랄 같아서 언니는 가면 무서워. 그치? 살아보신 분 같아요. 내가? 저 그렇게 다 보여. 저 가서 찍소리도 못해. 찍소리도 못해. 그냥 서로가 목소리를 네. 이렇게 커 또. 그치? 목소리는 커서 그냥 다들 난리야. 맞아 안 맞아? 살다 오셨어요? 나 살다 왔냐 거기서? 네.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있지. 대단하신데. 받을 거야 내년에. 내년에 공 받으면 올해는 못 받겠죠? 아니야 올해는 네. 올해 어차피 다 지났어. 동지 세고 바로 내가 봤을 때는 그 이 집안이 재산 분리하는 게 시별 네. 그러니까 구정 세고 판단이 한다. 구정 세고. 구정 세고 가자. 네 달 다 모출 줄 테니까 와라 할 거야. 서탄 없어. 그러면 본인은 공동으로 해야 돼. 천 없어도 공동으로 해라. 그래야지만 언니가 저게 알았지? 네. 그 재산 지킬 수가 있어. 알았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살 구실러. 또 이 잔냄띠가 이 기가 얇아서 사살 구실려면 또 말 들어. 때로는 안 된 척하고 때로는 안 된 척 뭔 짓 해. 그러다가도 언니 아가 또 엄마가 이거 사살 구실려면 또 홀딱 넘어가 또. 잘하잖아. 말은 잘 듣겠는데. 말은 잘 들어 때로는. 네 때로는. 지가 뿔딱지 나면 고집 세워서 그렇지. 네 맞아요. 에이구 뭐 이렇게 잘나서 씨. 고추 하나 달린 것 때문에 뭐 잘난 짓을 해 그지? 그까 쓸데없는 고추 그지? 네 맞아요. 고추는 쓸데없으면서. 혹시 그 재산을 저희 아들이 받는 거는 어떠세요? 이 아들? 응? 네 이름만. 이름만 명의를 받아? 엄마 앞으로 해.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아예 어차피 저희가 받아도 또 상속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아예 처음에 받을 때 안 돼. 이 아들은 네. 잘못하면 지금 25 위험해. 엄마가 갖고 있는 게 최고야. 응?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해줘. 나중에 나이 되면 갖고 있다가 10년 있다 줘. 후회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내 말 명심해. 21살 대학생이야? 네. 에휴 여복이 없다. 관심도 없어요. 여복이 없어. 네. 뭐에 이렇게 빠졌냐? 게임. 이것만 정신 팔렸어. 이거 하느냐고. 네. 언제 정신 차려요? 학교는 어떻게 가긴 갔는데 공부에 관심 없어. 근데 게임에 관심이 있어. 그 공부보다 그쪽에 더 관심이 있어. 게임에 관심이 있다니까. 근데 이 얘기가 올 지나야 돼. 올 지나야 돼. 올 지나야 내년에 조금 얘가 이제 눈을 떠. 역시 용하십니다. 내년에 군대 가요. 군대 갔다 와야 눈이 떠. 그런가 봐요. 내비도 그냥 군대 갔다 오게. 그때 갔다 와야 이제 눈을 떠. 그때는 아마 얘가 낮이긴 해. 낮아.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 아들만 보면 본인도. 맞아요. 저 언제까지 저거 셀레나. 속이 터져. 여기 치마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너 두고 봐. 군대만 갔다 와. 군대만 가라. 씨. 너 이 시기야 지금. 그지? 군대 갔다 오면 철드니까 그때는 지가 뭐라도 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은 네. 걱정하지 마. 그 대신 네. 문서는 10년 있다 줘.
지금 아직은. 주면 안 돼. 아, 딸내미 잔나비트네. 네. 한 집에 삼재 세 명이네? 내년에 삼재 네. 잘 풀어줘. 아. 이 딸내미가 많이 다쳐. 그래요? 고3인데. 이 얘기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 네. 지금. 뭐 짜증 다 부릴 거야. 엄마였지? 엄마가 오냐 오냐 그래도 저기 떠받치니까 이 딸내미가 다 짜증 엄마지 다 받아주니까 엄마지 짜증 좀 신경이 예민해 있어. 근데 이 얘기가 내년에 잘못하면 저게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삼재 잘 풀어줘야 돼. 지금 한 집에 세 명이잖아. 그치? 두 명도 힘드는데 쌍삼재라고 힘드는데 세 명이면 한 사람이 저게 내년에 결국 대주가 안 좋다. 몸으로 친다. 허리 아프단 소리 안 해? 아직은. 허리로 쳐 그러면. 대주가 허리로 쳐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 딸내미 잘 저게 친구들 잘 새겨야 된다. 항상 친구가 문제예요. 이 딸내미가 집에는 엄마도 다 귀찮아. 근데 바깥에 나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 친구들하고 너무 어울려. 그거 좀 자제시켜. 네. 친구 내년에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어. 그거 좀 자제시켜. 내년에 중요한데. 내년에 딱 중요할 때야.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동지 세고 삼재풀이 필요해주라고. 그러면 좀 이 얘기가 덜하지. 동지 세고야. 동지 세고 삼재풀이 필요해줘. 네. 이 얘기는 미리 해주는 게 나을 거야. 지금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막 저가는데 저 엄마 귀찮아. 이 친구는 엄마 말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싫어. 응? 그 한 길 듣고 한 길 흐르는 형국이야 지금. 알았지? 이 친구 저게 학교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고3이라 이 얘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들어가. 쉽게 얘기면 서울대 가잖아? 그러면 서울대 좀 밑에 단계로 가겠어. 아, 원하는 데보다. 그럼 이 친구 위해서 엄마가 많이 좀 해주라고, 데려주라고. 그러면 엄마 원하는 대로 가니까. 이 친구는 잔나비 때 2월생이야. 머리는 좋아요. 얘가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 얘기는 화려한 거. 기술 쪽이 아니면 공무원 쪽으로 가야 돼. 그래도 성격은 활발한데? 때로는 엄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좀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또. 바깥에 나가면 안 그래. 네. 화려해. 그래요? 활동스러워. 소시방 같은데도 바깥에 나가면 또 안 그래. 활달해. 네, 그런 것 같아. 가서 발표 같은 거 잘하고. 잘해, 때로는. 선생님이랑 얘기도 잘하고. 잘해. 지 나름대로 저기 해. 자기만의 저 있어. 매력 있어. 바깥에 나가면. 근데 얘는 누구같이 지기 싫어하는 애야. 네, 맞아요. 지기도 싫어하고 고집 있고. 네. 내가 이거를 가져야 돼. 그럼 이거 갖는 성격이다 얘.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 얘기 시집 늦게 보내야 돼. 알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엄마가 딸내미 제자를 많이 해. 엄마하고 친구처럼 딸처럼 이제 하는데 딸내미는 어쨌든 귀찮아갖고 도망가기 바쁘다. 맞아요. 그래도 딸내미 이뻐서 죽으려는구만. 네. 그치? 아들도 꼬비 싫고 서방도 꼬비 싫고 딸밖에 없어. 내년에 좋은 일 있어 걱정하지 마. 내년 재산 와. 감사합니다. 재산 오니까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한 개만 더 여쭤봐도 돼요? 저희 아버님이 42년생, 음력 7월 13일생이실거든요. 근데 좀 건강이 어떠신지 좀. 42년생, 8세네? 네. 80세? 네. 말띠? 네. 2월? 7월 13일. 7월? 7월 13일? 음력? 네. 음력이 7월 13일? 네. 많이 살아봐야 3년이야? 왜 내 느낌 봐 알려줄게. 네. 이쪽에 심장 쪽을 안 좋아. 숨이 차냐 이렇게. 지금 항암치료 하고 계세요. 그치? 여기가 지금 숨이 차고 안 좋다 그래. 암인 걸린 거. 네. 그치? 암이야. 느낌이 내가 여기 탁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3년 못 넘길 것 같다.
3년 못 넘긴다라면 내년. 네. 내년에도 갈 수 있어. 이 할아버지 재산 받아야 되는구나? 네. 그래. 이 할아버지 내년에 구정 때, 올 구정 때 재산 분야 다 하고, 네. 할 일 다 했다 하고서 간다. 그럼 살아계실 때 정리를 하고 가시기는 할 것 같아요. 아.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하고 가네. 당신 욕심 많아.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욕심 많아. 근데 느닷없이, 네. 이제 느닷없이 재산 분리 한다고 딱 구정 때 딱 모이면 구정 때 필히 가. 어차피 뭐 가지 말 오지 말래도 가니까 딱 가서 거기서 말이 다 나올 거야. 내년 동지 세고 구정 세고 아마 재산 받네. 내가 재산 문서 받는 게 보여. 그래요? 덕자 안 해도 돼. 그리고 이 할아버지 3년 넘지 못해. 3년 안에 가겠다. 가기 전에 네. 다 저기 하고 가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사형제나 있어서 고집 세다. 네, 엄청 세시죠. 언니가 큰아들 아닌 것 같은데?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야? 네. 둘째 아들 있고 딸 둘, 동생. 큰아들 많이 저기 했겠구만. 걔도 지 엄마 아들은 더럽게 잘 우애네. 효자네. 되게, 효자네 아주. 네. 끔찍하네 그냥. 네. 야. 저희 어머니가 44년 6월 14일생이시거든요. 44년? 예. 44년생? 네. 잔나비띠? 네. 오, 그래도 말띠하고 잔나비띠 티그락트락 하면서도 잘 살아왔네. 네. 그분은 오래 사시겠죠? 있잖아. 네. 머리 쪽으로 안 좋다. 시어머니는 또. 아, 그래요? 응. 머리 쪽으로 안 좋아. 치매 조심해야 되겠어. 그래요? 응. 아, 잠도 못 주무시고 맨날 그래서 그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고 막 그러거든요. 치매 오겠어. 지금 가능성이 많아요. 느닷없이 여기가 좀 저기 해. 머리 쪽으로 좀 잠을 못 자고 막 멍한 게 저기 아유 시어머니 보통 넘는다. 고집 장난 아니다. 이래 시어머니가 이래. 아우 씨 어떻게 비움 맞추고 사냐? 그러니까. 응? 하긴 엄마니까 비움 맞추고 산다. 어 어쨌든은 어거지 소리도 해. 네 맞아요. 야 어떻게 사냐? 이 시험냐고 어느 미래로도 못 살아. 본인이니까 살아. 엄마니까. 그래요? 그 꼴 보는 거야. 둘째 미래로 이 막내 미래로 안 봐. 취급도 안 해요. 취급도 안 해. 그치? 네. 이제 재산 받으려면 알렁거리고 좀 알렁거릴 거야. 근데 쉴 거는 아직도 시아버지가 갖고 있어. 네. 응? 이 시험냐는 입만 살았어. 네 맞아. 응? 입만 살았어. 뭐는 야 뭐 먹고 싶다 야 오늘은 뭐 저게 뭐 이래 그치? 스케줄도 안 썼다 짜 있어 보통 너무 옷 같은 것도 아주 이래 보셨어요? 눈이 환하다 환해 저희 집 맞다고 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당이지 그렇게 맞춰줘야지 좋다 하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랬어? 네. 아,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그것도 좀 근데 시어머니가 요사가 많아 시어머니가 네. 형제들 있잖아 인간제 시키는 게 있어 그래갖고 미누리들이 이제 다른 자식들 자기 부모니까 엄마니까 하솔찌 저가지만 다 고개서 살라살라 흔들어 딸들도 싫어해요 딸들도 싫어한다 그냥 잘할 때만 그냥 이거 줄 때만 이거 좋을 때만 좋은 거야 그지? 내가 아주 이거 받으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저가갔다. 네, 맞아요.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좀 더 챙겨주네. 네, 맞아요. 그래도 큰아들 한다.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큰아들 큰미녀라면 그래도 이라도 해. 겉이 저갈 때만 있을 때는 그냥 저가지 또 속으로는 장신들만 있을 때는 또 큰아들 큰미녀는 이렇게 찾아. 걱정하지 마.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직 한번 1차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이 네. 다들 개성이 높아. 높아서 서로가 승질들이 보통이 너무 서로가 다 좀 가지갈라고 그런 게 있어. 다 싸우고 그런다. 네. 이게 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 죽고 나면 아마 재산 좀 큰소리 날 거야. 근데 이 시아버지가 다 분배
분배하고 나면 큰 소리 안 날 것이고 분배 안 하고 죽으면 큰 소리 날 것이고 그렇다. 본인 시아버지 죽고 나면 의상해. 형제들 다 너는 너 나는 나 형제가 없어. 다 따로 따로야. 결국 또 중간에 시어머니가 딱 껴갖고 이렇게 요사를 부리면 더해. 그냥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다 해야 돼. 언니네는. 그래야지 큰 싸움 안 일어나. 정리를 안 하고 살잖아? 그러면 큰 싸움 일어나. 그럼 저희가 시어머니도 꽉 잡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이 시어머니 있잖냐? 비 오면 똥구멍만 살살 긁으면 잘해. 입에 넣어줬던 것도 어쨌든 빈덕 나면 입에 넣어준다. 뺏어. 그런 시험이야. 이렇게 빈덕스럽지만. 잘할 땐 잘해요. 어, 잘할 땐 잘해. 한번 근데 지 삐뚤, 자기 당신이 삐뚤 팍 나면 없어. 요래하고. 맞아. 뭐하러 왔냐? 이렇게 퍼부대. 삐져가지고. 어, 필요 없다. 이래. 아유, 감사합니다. 뜻이가 시원하네요. 희망을 갖고 살아. 네. 알았죠? 네. 재산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